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이제 홍익대 2020 파이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홍익대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박 교수님이 알려주겠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날 시험을 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지금부터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쭉 완강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여러분 알고 있었듯이 논술 60%에 학생부 40%라고 해서 쫄았어. 그래서 상담해보면 뭐 학생부 40%인데 제가 될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자, 최저는 맞췄겠지? 최저는 맞춘 상태에서 이걸 고민했을 거야. 자, 그런데 입시 결과를 보면, 자, 내신 1등급하고 이렇게 보면 쭉 봐봐. 100점, 아, 2등급은 점수 안 까이잖아. 3등급도 어찌어찌 될 것 같아, 그지? 4등급 되는 순간 좀 깎여. 5등급 되는 순간 멀어지기 시작하지, 이렇게 10점씩. 근데 홍대는 1등급 애들이 안 온다. 주로 2등급대가 온다. 그럼 2등급에서 자기 점수 깎이는 거 생각하면 4등급까지는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등, 6등급 되는 순간 포기했겠지. 5등급 되는 순간 포기했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5등급인데 6등급인데 원서를 낸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학생들이 고민하더라고. 선생님, 저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야, 논술 전형은 논술로 된다.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결과치를 보여줄게. 야, 자율 전공에서 42명 모집에 작년에 1000명이 지원했어. 24대 1이야. 근데 교과 점수, 내신이 평균 95.78이니까, 야, 평균적으로 학생들은 이쪽에 있었다. 3등급 때 중반 애들이 합격했다. 거기에 몰려 있었다고, 평균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고, 전교 분포가. 그런데 82.68이 최종 컷이니까 82.68이면 이렇게 여기 있더네. 6등급, 6.2등급, 뭐 6.2등급, 6.3등급 뭐 이런 친구가 된 거 아니냐고. 6.5등급까지도 갈 수 있겠지, 최종 컷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자, 경영학부 보자. 경영학부는 좀 재밌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나 봐. 50명 모집에 1000명, 21대 1. 자, 96.68. 그러니까 여기보다 평균이 높잖아. 이렇게 평균이 더 높아. 평균이 더 높고 92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네. 이렇게 92점. 딱 92점. 자, 영어 영문학과는 97에 93. 이거 되게 조밀하지. 도구 동문학과 볼까? 92 평균에 평균이 제일 낮지. 최종 것도 엄청나게 낮아. 76점. 아, 이쯤 되나 봐. 7등급까지는 안 되고 요쯤 되나. 6등급 끝자락인가 봐. 6등급 끝자락에 있고, 그리고 92점이니까 평균이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야, 대체적으로 합격하는 애들은 요 3등급 평균적으로, 요 4등급까지도 평균적으로 합격하잖아. 그러면 조금 떨어져도 논술로 커버했는데 논술로 6등급도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7등급은 이미 희망이 없지만 6등급까지는 논술로 뒤집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내신이 5등급, 6등급인데 심지어 4, 5, 6인데 홍익대를 지원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한다? 논술에 달린 거다. 자, 그래서 저부터 논술 준비를 하자. 그럼 출제 경향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출제 경향과 대비책을 준비하는데, 출제 경향은 인문, 사회 분야의 지문이 출제돼. 통합 교과 논술이니까 국어하고 사탐의 통합이야. 자, 근데 여기 봐. 논쟁적인 이슈야. 자, 두 개 충돌하는 이슈에 대해서 또는 현상에 대해서 제시문 두 개에서 네 개 가지고 대립항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문제 유형은 요약, 비교, 설명, 비판, 견해 제시에서 다양한데, 인문 계열, 예술학과 자율 전공이 전부 그렇다 이거. 자, 요약은 제시문 요약이고, 문제는 비교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다양한 시각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거. 자, 여기까지 비교, 요약 비교는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문항이고, 자, 여기 대해서 설명, 비판, 견해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이슈에 대해서, 논쟁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것이. 120분 동안 두 문제, 총 2000자 내외니까 8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해서 2000자를 넘지 않아. 자, 문제 수를 보면 2시간에 두 문항, 총 2000자 내외라고 되어 있고, 제시문에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요약하는 요약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교 분석하는 비교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비판, 주장,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는 거, 이게 나와요.
채점 방법은 일단 이런 요약하라, 비교하라, 설명하라, 비판하라, 주장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걸 이행했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묻는 말에 답했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네 답안이 논리적인지 보는 거야. 그리고 기왕이면 창의적이면 좋겠다. 다음에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그러니까 비문 없이 서론, 본론, 결론을 쓰고 있느냐. 이런 걸 본단 말이야. 자, 출제 경향 1번과 2번 있으면 1번은 800자, 2번 800자인데 주로 1번은 요약, 비교, 설명에서 나온다. 요약, 비교, 설명에서 나오고 2번은 요약, 비교, 설명, 비판까지 추가돼서 출제된다. 그리고 2번은 대안 제시형이나 견해 제시형이 어쩌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조금 나와. 자, 1번 문제는 인문 계열의 특화 문제다. 그래서 문과대학, 사범대학, 예술학과 지원자한테는 점수를 2배 주는 거야. 2배. 그러니까 이건 계열 문항이니까 인문 계열 학생은 1번부터 풀어서 시간을 여기다 더 투자해서 여기다가 2배점이니까 곱하기 2배니까 여기서 성과 나야 되고, 사회계열 학생들은, 사회계열 경영이나 경제학부, 법학부 학생들은 여기 2점, 그러니까 곱하기 2배. 그래서 사회과학 주제가 여기서 나오니까 이 문제부터 푸는 거야. 자, 자료 해석 문제는 출제 안 돼. 거의 출제 안 돼. 어쩌다 한번 됐지만 거의 출제 안 돼. 그리고 언어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해. 이해력이란 것은 독해력이야. 그리고 논리적인 연관성, 즉 비교를 잘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잘 읽고 독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문을, 그리고 비교를 잘하면 끝나는 대학이다. 독해력에 달려있다. 자, 최근 기출문제 보자. 2019학년도인가 2018학년도까만 보자. 자, 1번 문제, 2번 문제 보면 1번 문제 봐. 자, 가와 라는 옛것에 관한 것이다. 옛것의 의미와 옛것을 계승하는 방법. 어디 계열 문제? 인문계열 문제, 인문. 그러니까 인문계의 특화 문제니까 인문계는 여기다 곱하기 2배. 다음에 마에 나타난 법치주의 단계, 법학과에서 출제했나 보네. 법치주의 단계를 구분하는 두 기준을 제시문에서 찾아서 이를 적용하여 상황을 각각 설명하라. 설명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회과학 계열에서 2배점을 주는 거지. 자, 그럼 인문계열 학생들은 요거 먼저 풀고, 사회계열 학생들은 요거 먼저 풀고, 하나씩만 풀면 안 돼. 다 풀어야 돼. 자, 여기 보면 2018학년도 보면 가를 바탕으로 나다라에 나타난 풍자의 양상, 풍자의 효과. 아, 이거 봐. 풍자, 옛것. 이거 인문학적 주제지? 다음 여기 법치주의 있지? 여기 봐봐. 정책의 타당성. 자, 이거 행정학과인가 봐. 정책의 타당성. 행정학과 교수가 출제했겠지? 이렇게 요거는 법치주의. 그 다음에 정책. 요건 사회학계. 이렇게 문항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다, 이거. 아, 이거는 독해력을 보는 국어에서 지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인문학 지문, 철학 지문에서 나오고, 미학 지문에서 나오고, 이건 어디서 나와? 이건 사회과학 지문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탐에서 나온다. 법과 정치, 경제 이런 데서 나온다. 자, 여기 보면 조금 더 가보자. 2017학년도 보면 여행자가 밑줄 친 장소의 낯섦의 이유. 아, 이거 문학이잖아. 여행의 이유, 철학적이고. 여기는 경제체제에 대한 얘기,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 경영경제대학은 점수 더 주겠다 이거. 그런데 야, 이거요, 이게 복불복이야. 경제체제 나왔잖아. 경제체제 나왔는데 여기서 봐봐. 앞에 가볼까? 앞에 가면 요건 정책 나왔지. 요건 뭐가 나왔어? 법치주의 나왔지. 그러니까 법과 사회를 선택한 학생들이 요 시험을 작년에 봤다면 땡큐.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요심을 봤다면 땡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사탐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네요? 당연하다. 달라진다. 하지만 못 풀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잘 읽고 원리적인 것만 도출하면 된다. 이거. 다만 네가 경제를 선택했는데 이게 나왔으면 좀 유리할 뿐이다. 익숙한 거니까. 잘 보던 거니까. 그 차이만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떨어질 것은 아니다. 연습하면 된다. 자, 최종 점검 들어갑니다. 홍익대에서 강조하는 유형은 뭐냐 이가? 요약, 비교, 설명, 비판이다. 그러면 박규호 쌤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공식을 보자. 자, 박규호 쌤이 논술의 유형은 이 공식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약하라, 비교하라. 자, 이제 비판, 설명하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라, 그리고 네 견해를 주장하라. 이렇게 논술의 공식이 있다고 했어. 어디서 배웠니?
스텝 1에서 배웠어. 스텝 1, 1권에서 배웠어. 1권이 논술의 정석이야. 이걸 보라. 여기서 보면 아 요약, 비교, 비판, 요 설명 여기서 주로 나온다. 여기서 와장창 나온다. 1번 문제 주로 요약과 비교, 설명에서 나오고 2번 문항 요약, 비교, 설명, 비판에서 나온다. 어쩌다가 2번 유형에서 대안과 주장이 어쩌다 나오니까 대안과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 정도 익혀두고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될 건 여기까지다. 자, 그래서 한정된 유형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고 그 말은 스텝 1의 1권을 열심히 보고 1권만 열심히 보라 이거. 그리고 자료 해석 안 나오니까 스텝 2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거. 자, 아, 미안해. 2권까지는 갈 필요 없다 이거. 2권에 자료 해석 필요 없고 1권만 빨리 보고 그리고 곧장 어떻게 한다? 이런 유형을 적용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네가 홍익대를 지원해요. 선생님 지금 홍익대 지원해서 엄청 급해요. 근데 논술을 아 정리가 안 돼요. 9월 달에 신규로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 논술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냥 스텝 1에 1권을 보세요. 1권은 꼭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러면 이런 공식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해했으면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적용 영역이 있어야 되니까 적용은 아, 자 스텝 3에 제 4권 녹색 책이 있어요. 이게 2020 모의 논술이거든. 모의 분석이거든. 올해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 여기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범용적인 거야. 범용적인 거. 그러니까 네가 홍대를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을 보더라도 요거는 봐야. 그러니까 요거 여기에서 뭘 익혀? 기초를 익히고 여기다 적용을 해보는 거야. 풀 수 있는지. 요런 유형을 풀 수 있는지 적용해보는 거야.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상위권 대학이 제시문이 어려워서 배치해 놓은 거야. 이걸 연습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딜 들어가? 홍익대 파이널을 들어가면 된다 이거.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자 이제 홍익대가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대학을 요대로 요걸 봤으니까 그 다음 대학은 훨씬 쉽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거. 자 이게 이제 스텝 3, 스텝 4에 준비되어 있는 책들이다 이거. 자 이렇게 준비하면 되니까 요거 보는데 마음 잡고 준비하면 추석 기간이면 끝날 거다 이거. 마음 잡고 준비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거. 1, 2, 3강은 독해법이니까 그거 봐야 되고 4, 5, 6, 7강까지 보면 된다. 이게 유형 공식이니까. 자 그래놓고 요거 적용했을 때 요거 풀 수 있으면 된다 이거. 자 요거 적용하는데 요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강, 5강, 6강, 7강, 8강 5개 강의를 보는 거니까 요거 일주일이면 될 것이다 이거. 하루에 한 개씩 보면 일주일이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 일주일 준비하고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3년에서 4년치를 보면 되니까 이거 일주일이면 될 것이다 이거. 그래서 3주 동안 준비하면 가서 시험은 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 될 거다 이거. 선생님 저는 박 교수님 커리큘럼을 쭉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미 다 봤어요. 이거 다 봤어요.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곧장 이제 홍익대 파이널 들어와서 홍익대 문제를 푸는 거예요. 홍익대 문제를 스스로 풀고 그리고 인강을 듣고 예시 답안을 고쳐서 보고 이렇게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본기를 잘 익히면 된다 이거. 그리고 최근 3년치는 풀고 들어가자 이거. 자 그럼 이제 논제와 제시문 독해 학습법인데 이제 잘 봐야 돼. 제시문별 각각이란 단어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지는 거야 상황이. 그래서 그런 말이 논제에 있으면 제시문 논제를 뭉뚱그리면 안 돼. 제시문 각각의 특성을 딱딱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요약의 기초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요약을 쉽게 보지 말라고. 이 대학은 요약을 쉽게 보면 안 된다고. 제시문을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개별적인 제시문의 논지에 대해서 이해를 벗어나서 여러 개의 제시문들 사이에 논리적 연계관계를 엮어내는 거야. 그러면 요약 방법에서 이렇게 각각 요약할 때와 그 다음에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면 엮어내야 될 경우 비교한 다음에 요약이 돼야 되니까 요약 방법이 다를 거 아니냐고. 그래서 비교와 요약의 공식을 잘 익히면 된다고. 다음 자료 해석은 그렇게 안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언어 제시문만 독해만 잘하면 되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자료해석이 들어가면 자료해석 특강을 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시험 범위가 되게 좁은 학교다 이거. 해볼만 하다. 자, 요약형, 비교형, 설명형, 비판형 나온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한 독한 마음 먹으면 대안제시나 주장, 특히 주장, 대안제시보다 주장형을 물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니까 뭘 봐야 된다고? 요 스텝 1의 기초의 요 7강, 7강을 좀 보자 이거. 7강에 주장형이 나오니까 요 기본 유형은 일단 익히고 그리고 적용해보고 그래서 모든 유형이 적용이 되면 이제 홍익대 풀면 된다 이거.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해보자 이거.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자, 중요한 거 나왔다. 답안 작성할 때 제목 달지 마라. 하나의 완결된 형식이란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된다. 흑색 필기구 또는 학교에서 지급한 필기구 사용해라.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교정부호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교정부호. 원고지 교정부호를 사용해야 되고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800자에서 100,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사이고 그 이상 되거나 그 이하는 감점이다. 자, 지금까지 홍익대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홍익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